네, 박우수 토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축구 예능 방송으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 개인의 뇌피셜이 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보다 축구 지식이 한참 떨어지는 축알못이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 때에 따라 과격한 언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챔스 유로파 일정이 오피셜이 났다고요? 네, 완전히 네.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일정의 내용이 좀 그냥 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짠 거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정을 짠 거겠지만 그래서 안타깝지만 뭔가 흥분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만 네. 놓고 보죠. 그러면 네. 솔직히 말해서 개 핵잼 예약입니다. 이거 그냥 거의 유로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국가대항전 유로나 월드컵보다 챔피언스 리그가 더 좋거든요. 더 수준이 더 높은 경우도 좀 있고요.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대항전보다는 클럽 축구가 좋더라고요. 그런 그 어떤 특유의 그 느낌들이 다 있잖아. 저는 바뀌었어요. 클럽으로. 형 원래 이제 대표팀 경기들이 좋았는데. 네. 그냥 한 물론 이제 전력이 약한 팀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빅클럽에서는 온 사방에 있는 국가대표가 다 모여 있는 한 6~7개 팀, 그러니까 8강 정도만 가면 다 국가대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스포티비 있을 때 네. 중계할 때 챔피언스리그 앞에 인트로 할 때 항상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별들의 전쟁, 뭐 2019-2020년 UEFA 챔피언스리그 이런 것처럼 진짜 별들이 모여 있는 전쟁인데 네. 뭐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뭐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챔스랑 유로파가 다 결정이 됐어요. 챔스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남은 이 잔여 경기들 모두 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가 됩니다. 오, 네. 단 무관중이죠? 무관중이죠. 네. 네, 단 무관중이고 16강 2차전 남은 잔여 경기 4경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중립경기장에서 치러질지 아니면 원래 홈구장에서 펼쳐질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홈구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8강부터는 모두 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펼쳐지는 거고 다 모여? 모여. 그렇지. 무관중으로 하는데 제3지역 포르투갈 두 개 구장입니다. 하나는 벤피카용 구장 에스타디오 달루즈. 여기 구장 되게 멋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스포르팅의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주제 알발라드 두 군데에서 펼쳐진다고 네. 합니다. 야 이거 이제 물론 무관중이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크게 이득을 얻는 상황이 없겠지만 뭐 매치데이 수익은 네. 없겠지만 어쨌든 UEFA 쪽에서 운동장 사용료 지불하는 거와 지불하겠죠. 주위의 호텔들 그 다음에 네. 뭐 왜냐면 관계자들은 올 거니까 되게 불황일 텐데 네, 약간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이거는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네. 준비 잘해서 이거는 안전하게 단비죠. 그러니까 단비죠. 아, 단비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준비를 잘해야 돼. 네. 아, 남의 스포츠 파크로 오라니까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이언 때문에 네. 왜요? 독일인 말이라서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있어요. 특히나 그... 바이언도 리그 우승을 했잖아. 이제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독일 쪽으로 갈 수 있게 독일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죠. 그럼. 네네. 네. 그럼 이제 또 설의 마을에서도 해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좀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어쨌든 서브 멤버가 9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체 카드는 5장이 되고요. 네. 교체 기회는 똑같이 3번. 그러니까 이번 이 똑같아. 새벽에 맨시티 아스날전에서 봤지만 스쿼드가 두터운 팀은 자체적으로 로테이션이 한 경기에서 가동이 된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반과 후반은 새롭게 쓸 수 있어요. 다른 팀이 되는 네, 정도의 네, 느낌을 네.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규 선수를 3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 모든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진행됩니다. 다 똑같아요. 네. 자 챔스 유로파 이 대진을 보면 8강을 미리 짜놓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박아놓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긴 팀들을 넣는.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면 또 일정이 너무 루즈해지니까 네. 일정을 정하는 거는 한국 시간으로 7월 11일에. 이때 그것까지 정한대요. 16강 잔여 2차전에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홈구장으로 네.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제3국 포르투갈 가서 할 건지 그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16강 2차전 잔여 4경기가 바이언 대 첼시,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유베 대 리옹,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인데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는 건 사실 맨시티 대 레알입니다. 네, 이게 좀 기대가 되고. 유베 대 리옹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유베가 졌기 때문에. 유베가 졌고 그다음에 유벤투스가 오늘 새벽에 열린 코파 이탈리아에서 나폴리한테 우승을 내줬어요. 네. 최근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재기막 이후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경기 일정은 이따가 한꺼번에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챔스 네. 관련된 일정이고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치르는데 여기는 포르투갈이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아 독일의 서부 지역에서 네 4개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쾰른,
듀스부르크, 듀셀도르프, 겔젠키렌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경기장 구장으로 따진다면 쾰른의 홈구장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 그 다음에 듀스부르크의 홈구장 샤우 인스란트 라이젠 아레나. 왜 이렇게 어렵냐 동일어 바로. 네, 네. 예. 그 다음에 듀셀도르프는 메르코 슈필 아레나. 이거는 이제 UEFA 공식 명칭으로 한다면 듀셀도르프 아레나예요. 네, 네. 왜냐하면 UEFA는 그거 못 쓰잖아. 그렇죠. 그... 네이밍 스폰서 못 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빼고. 그 다음에 네. 겔젠키렌이 샬케. 샬케 홈구장 펠틴스 아레나. 여기서 펼쳐져서 하고요. 이 유로파 리그 역시 16강 잔여 경기를 각 홈구장에서 할지 아니면 독일에서 모여서 할지 그게 역시 7월 11일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유로파 리그 일정까지 딱 더한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한번 이거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자, 8월 6일에 유로파 16강 2차전 잔여 경기랍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에도 해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챔스 16강 잔여 경기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챔스 16강 잔여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6, 7, 8, 9 동안 16강 잔여 경기를 짜자자자자자 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진짜 존나 재밌는 거죠. 막 이러면서 보는 거야. 네. 아프리카에서 유로파 리그 중계권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유로파 리그에 대한 관심이 챔스보다는 덜하잖아요. 많이 그러나 떨어지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딱 해버리면 그러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 쭉 이어보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틀 쉬고 드디어 단판 경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 유로파 8강, 수요일에 유로파 8강, 그 다음에 목요일에 챔스 8강, 금요일에 챔스 8강, 토요일에 챔스 8강, 일요일에 챔스 8강. 그러니까 이번 그 주는 화수, 목, 금, 토, 일이 쭉 8강이에요. 우리 직원들, 요원들이 여름 휴가를 못 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거를 알아본 마케팅팀 직원 하나가 네. 다음 주에 휴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거 이때 뭔가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쭉 해요. 네, 미친 듯이 하고요. 네. 그리고 가서 뭐 얼마 안 쉽니다.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유로파 4강, 화요일 유로파 4강, 수요일 챔스 4강, 목요일 챔스 4강. 그리고 하루 쉬고 토요일에 유로파 결승, 그 다음에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챔스 결승까지 끝납니다. 월요일 날 네. 네, 끝났네요. 끝나요. 저는 만약에 이 정도잖아요. 네. 이 정도면 어디 공중파에서 8강 이상 챔스 중계권 사겠습니다. 나 살만하다고. 네, 보면. 제가 챔스 유로파 중계권을 패키지로 사겠어요. 요거 제가 만약에 방송 관계자라면. 이게 물론 새벽 4시라서 취약 시간 때 하긴 합니다만은 단판이잖아. 그래도 한 달 동안 뭔가 계속 내보낼 수 있는 그렇지. 게 있잖아요. 이러면 재생산도 가능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걸 가지고 단발성으로 매거진도 넣을 수 그러니까요.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M이 됐든 K가 됐든 S가 됐든 할 법한데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공중파도 요즘 많이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사실 뭐 여러분 제가 저희가 자주 아프리카 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변에 축구 팬들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막 축구 많이 보죠. 저도 주변에 축구 보는 애들 많아요. 그게 다예요. 네, 네, 네. 절대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축구는 좋아하는 사람은 많죠. 많죠. 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축구 얘기하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새벽에 일어나 스포츠 뉴스나 네이버 하이라이트를 보는 분들이지. 네. 아니면 우리 후토크를 본다거나 새벽에 깨서 라이브를 이러면서 봐가지고 그 막 입중계라도 보자 막 이런 분들은 정말 소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중계권을 맨날 A클럽 한 군데서만 사고 광고도 안 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전환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쩔 때는 경기 빅경기 놓치는 분들도 있어요. 자다가 못 깨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네. 왜냐면 또 생업이 있잖아. 이거 만약에 챔스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만 해도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은 그럼 네. 말이 다르죠. 그러면 끝납니다. 네. 네. 왜냐하면 PL도 우리한테 우리나라에서 PL이 인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박지성, 손흥민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어라는 접근성. 그러나 시간대가 걔네 점심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그거를 감수하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저도 어쨌든 K리그를 중계하는 입장에서 네. 15시 경기가 거의 빠른 편이잖아요. 15시 경기 빠르죠. 최근에는 뭐 14시도 있고 오후 하지만, 2시도 있었죠. 네. 네. 봄에는 봄가에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잉글랜드에 가서 12시 경기를 보잖아요. 근데 시차 적응도 안 되잖아요. 그치. 무슨 느낌 들지 알아요? 와 무슨 경기를 이 시간에 하냐? 아, 나 내 입장에서도 그래. 그 처음에 PL이 아시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과감하게 옮긴 거잖아요. 그 점심 시간을 옮긴 잖아요. 아마 그때 비판이 많았어. 저도 기억하기를 이거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 축구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런치 매치라고도 하고 했나 했던 것 같아요. 런치 게임이라고도 했나. 이름은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점심 시간은 뭐 했다 근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시아를 먹어버렸잖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 시간으로 솔직히 말해서 8시 반. 어. 이건 완전 황금 시간대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됐으니까. 챔스도 사실 이 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는 그쪽도 주말일 거 아니야. 그쵸. 그때 시간만 맞춰준다면 또 모르죠. 근데 네. 이제 좀 공략하는 대상들이 전 세계적인 거다 그렇지. 보니까 우리 시간을 맞출 이유가 그들이 없죠. 근데 진짜 가서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그 빨리 시작하는 거 시차 정보 안 되면 막 9시 10시 비몽사몽 일어나잖아. 그럼 진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축구 경기를 봐야 돼요. 경기장 가서 그러면 진짜 적응이 잘 안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요런 경기의 어떤 일정은 진짜 단기 유로 내지 월드컵 이상의 어떤 집중도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되게 기대된다. 어마어마한. 네. 와. 그렇네요. 경기들이 이어질 거고요. 네. 자, 그리고 2020-21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내버렸어요. 벌써? 왜 그러냐면 유로 2021을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일정이 꼬일 테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2차 웨이브가 겨울에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조별 리그를 정말 타이트하게 치릅니다. 16강 토너먼트는 그냥 제때 하기 위해서 네. 10월 21일부터 3주 연속 매치데이 그러니까 조별리그 1, 2, 3 매치데이 1, 2, 3은 그냥 주르륵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부터 또 3주 연속 드르륵 해버리면서 조별리그를 그냥 끝내버려요.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거 염려될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는 알겠으나 야,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태잖아요. 한마디로 네. 사고인데 이거 UEFA 쪽 보니까 또 각 구단들 어떤 그 리그 일정들을 보니까 너네들 쉬었지? 이제부터 이제 존나게 일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한 마음도 있어요. 약간 우리네 인생 같지 않나. 그렇지. 쉬는 것도 편하게 못 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이게 쉬었을 때 편히 쉬는 게 아니잖아. 몸도 사려야 되고 그래. 건강도 걱정되고 뉴스 보면 막 항상 근심이 있고 근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축구를 쉬었기 때문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내년 유로 2021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1년 동안 그냥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딴 거는 그냥 없다. 이 정도의 스케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랩 추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랑 당신이요. 저희 직원들은 휴가 보내야죠. 네. 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휴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떠나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고? 예. 오늘 진짜 그 헬 일정을 느끼고 야, 주말이라도 잠깐 쉬고 와야 되겠다. 잠깐 갔다 오세요. 예예예. 예, 예. 이제 진짜 없어요. 예. 네, 네. 토요일 날 스케줄 하나가 네. 삭제가 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체력 관리 잘하세요. 그래야 이스타 TV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